적한 없애버릴 거야. 됐다. 여기서 계속 자라는 거구나. 못 없애네. 그렇구나. 이거 하나 준 거니 지금? 이제부터 좀 잘 자라겠죠? 이것도 아니 먹으면 안 돼. 아까 보니까 설탕 당근이랑 이거랑 또 하나가 뭐지? 감자? 감자 기다려야 되네. 알았어. 감자야, 맞아. 설탕 당근. 왕창 생겼네요. 이거 뭐지? 우와, 이거 왜 별입니까? 비료 때문입니까? 우와, 대박. 요, 이거 하나 먹으면 쩔겠는데? 한 개씩만 남겨놓고 다 팔고. 내가 먹어도 될 듯. 비료를 뿌리면은 저렇게 퀄리티가 좋은 농작물이 자라는군. 여기 이거 비료 뿌린 곳인가요? 설마? 오호? 한 번 뿌리면 끝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나요? 그러면은 비료를 많이 만들어야겠는데. 이것도 다 자란 거다. 됐소. 너 물 받았니? 물이 없네. 그러면은 25 에너지, 45 에너지. 오늘은 반드시 10층을 뚫고 오갔어. 어딨니? 그리고 낚시 정도 하겠습니다. 정동석 가가지고 감정부터 받을까? 근데 그거 하면 또 자지구레하게 템이 많이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가죠. 호잇! 낚시 때는 혹시나 시간이 남으면은 체력이 남진 않겠다? 야생. 안녕하세요. 물고기 하나 잡아드릴까? 기다려봐요. 제가 또 근데 에너지 이래서 10층까지 못 가겠는데. 오늘 낚시로 변경하겠습니다. 10층까지 못 간다. 돌 파다 끝나. 제가 낚시를 해드릴게요. 오, 녀석 되게 팔팔한데? 생선 좋아하시나, 생선? 큰잎 베스. 잠시만. 이게 X가 아니라 한번 줬다, 이런. 왜 얘 없어졌지, X가? 한동안 안 주면은 사라지나봐. 이 사람 마음에 들었나봐. 청어요? 청어는 여기서 안 잡히나? 오이?
낚였다? 속았어, 속았어. 쓰레기. 우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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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떻게 잡니? 아, 놓쳤어. 좋은 물고기인가? 놓쳤는데. 아, 좋아, 좋아. 녹조류 좋지. 녹조류 먹어가면서 계속 낚시할 수 있겠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 강을 정복해주지. 아까 그 녀석인가? 아니야. 둔하다. 얘는 그냥 평범한 물고기인가 보다. 우와! 동자개에 대해 제가 제일 많이 본 애네요. 이게 뭐지? 이 그냥 죽은 애 아니야 이거? 피라미. 물고기 한 마리 더 드리자. 어, 아저씨 잠깐만요. 선물. 어, 왜 못 주지? 오른쪽인가? 아, 하루에 한 번만 줄 수 있구나. 잘 가요. 새다. 이 강에 사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버릴 거야. 좀 늦었다. 얘도 피라미인가? 아닌데? 아, 야, 가만히 좀 있어봐. 가만히 있을걸. 핫! 핫, 핫! 핫! 아! 아, 놓칠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야, 이거 어렵다. 어려워. 야, 장난하냐? 됐다. 뭔데? 아니, 피라미가 이거. 뭐야? 피라미랑 동급인가 봐, 동자개랑. 그렇네, 얘는 또 별이 붙어 있네? 올. 별 붙은 거라 잡기 힘들었나 봐요. 능력치가 좋아, 능력치. 잉어 34인치. 우와, 근데 이게 혹시 이 밑으로는 스크롤 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혹시 없어지는 거니? 그런 거니? 그냥 무작정 막 다 받으면 안 될 것 같네. 청어는 여기 안 사나 봐. 바다 쪽으로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 아드님 뭐 잘 계시나? 오랜만에 한번 보러 왔습니다. 네? 전에 그때 그 해주신 내용은 없어졌나봐요. 어? 아, 이거구나. 우물.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우와.
아, 도대체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 거야? 쟤한테 빨리 물고기나 갖다 바쳐야 되나? 뭐 집구석에서 나와야 물고기를 뭐 주든가 말든가 하지. 바다 가가지고 청어가 있으면 청어를 잡아서 누구라고? 조지? 네, 지도 보면 나오겠죠? 어디 있는지? 이 집에 알렉스가 사는군. 알렉스? 미식축구? 전에 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분도 항상 여기 있네. 어? 똑같은 말이다. 어, 바로 옆에서 해야지. 스승님, 여기 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끼 같은 거 있나? 저 아저씨가 뭔가 팔 것 같아. 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둘, 셋. 둘, 하나. 청어다. 가자. 조지, 기다려봐. 조지. 에블린, 알렉스. 아까 그 집이다. 맞니? 가보자. 두 배로 산대. 조지, 에블린, 알렉스. 이 집이었나? 이 사람이 조지? 청어를 그냥 주면 됩니까, 이렇게? 호잇? 어, 헤이, 유라. 됐나? 어, 보답이에요. 중간중간은 번역이 안 돼 있어. 어쨌든 90원 잘 받았습니다. 어, 이거 곡괭이로 된다고 했는데 진짜입니까? 핫! 안 되고요. 곡괭이가 아닌가? 딴 건가? 삽? 삽이 있나? 호잇? 호잇? 와, 아직까지도 하신다. 저도 이쪽에서 한번 큰 녀석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귀하고 좋은 애일수록 움직임이 심해서 잡기 어려워서 저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필요하대. 그만할까? 요것만 하고 가자. 주름이 몰려온다. 아, 피곤해. 물고기 오늘도 못 줬네. 내일 꼭 줄게. 아, 제발. 나 마지막이거든? 나 잡아야 돼. 선생님, 저 잡아야 돼요. 됐다. 멸치. 피라미. 개걸스러운 식성으로 유명한 흔히 볼 수 있는 인물고기. 뭘 주워할까? 무조건 큰 거? 아니면은 능력 이거 좀 높으네? 지금은 들어갔겠지?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가볼게. 우리 집이랑 뭐 거의 비슷하거든 길이.
보니까 얘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세바스찬이. 아, 너무 늦어서 없겠다. 너무 늦었어. 시간이 이렇게 되면 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제 동생이랑 친해지면 혹시 저 뒷길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요? 걔는 뭘 좋아하려나? 결국 선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친해지는 방법이 유일한 한거 같아. 뭐 찾아달라거나 구해달라고 했을 때 구해주고, 그죠? 믿기 이제 할수 있다. 꼬꼬대. 가볼까나? 제발. 안 돼. 어떻게 눌렀더라? 됐다. 비료? 비료는 내가 만들면 돼. 물고기가 안 상하는 거라면요. 바로바로 팔지 말고. 멸치를 주자, 그러면. 근데 이게 좀 좋긴 한데. 별이 붙어갖고. 근데 이거 별 붙었는데 이 정도면 쓰레기인가, 그러면? 피라미를 줘야 되나? 근데 흔한 민물고기라서 좋은 거 잡히기 전엔 안 주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두 마리 챙길까? 고고! 뭔가 자랐어. 주 아침엔 광산이지. 안녕하세요. 선물. 이러다 저 아저씨랑 잘 되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하트가 늘었다, 근데. 뭐지? 저 뭔가 길이 이상하게 간거 같죠? 뭐야? 왜 이래, 얘? 안 쳐서 그런가 봐. 둘, 셋. 아, 되게 많이 튀어. 핫! 출구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건축 같은 거할 때는 돌이랑 나무가 필수라서 나중에 가면 나무가 많이 필요하겠네. 오우. 그쪽에 어디 있나? 저기 쟤네 왜 이렇게 많냐? 슬라임 10마리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있다. 슬라임 잡자, 그러면. 아싸! 아싸, 위치 좋고. 야. 잘안 닿는 것 같아. 됐다.
어, 찾았어. 슬라임 더 없죠? 입단할 거야. 널 잡고 내가 입단할 거야. 좋다.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죽었나? 아! 아! 갇혔어. 굿! 7층. 위에 슬라임. 어, 이 자식 백무빙을 하잖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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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수액 수액. 주로 뭔가 저런 빡빡한 돌 쪽에 축 길이 있나봐요. 됐다. 이쯤에 요거 하나 먹고 녹조류도 하나 먹고. 좋아. 좋습니다. 어, 뭐 하는 거죠? 왜 이러죠? 상자다. 안 까볼 수 없지. 안 까봤어야 했어. 둘, 오, 원, 투, 타,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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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온몸으로 싸우고 있다, 온몸으로. 어, 뭐지? 나 했나보다. 나이스. 입단할 수 있다. 어, 뭐죠? 이런 거 주웠던 것 같긴 한데, 맞아. 9층, 한 층만 더 가면 됩니다, 이제. 내가 죽을 수 없지. 어, 죽을 수 없어. 한 층만 앞두고 있어. 자, 이런 돌을 까볼게요. 나 이제 굳이 싸울 필요 없거든? 길만 찾으면 되는데 슬라임이 많네? 오호, 뭐지? 오호, 우와! 가죽 장화! 우와, 훨씬 좋아. 가라, 진짜. 오잉, 오잉? 엘리베이터 뚫렸어. 우후. 야, 그러면은 굳이 안 가는 게 좋겠다. 모험가 길드. 안녕하세요. 나 가입했나봐. 그냥 그게 꺼졌어. 물음표. 마을을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미쳤네. 미쳤어, 미쳤어. 천 마리. 이러고 이걸 다 잡으라고? 물음표는 뭐지? 아예 안 나왔네요. 슬라임 천마리. 여기 가입하는 게 아니었어. 입단하는 게 아니었네. 우와,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이다. 이분이 장비를 파네요. 이게 훨씬 좋은 건가 보다. 칼 하나 살까? 그건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2층 침대. 근데 저만큼 잡고 돌아다니려면은 완전히 저거 위주로 하고 다녀야겠네요. 어? 길이 없다. 나중에 뭐 스킬도 생기려나?